안녕하세요. 헬로에너입니다. 향수는 액체로 된 보석이라고 불릴 만큼 참 매혹적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꼭 향수를 뿌리는데요. 맥박이 뛰는 곳에 뿌려지면 향이 금세 은은하게 퍼져나가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인공적인 향보다는 아로마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든 은은한 향이 인기라고 합니다. 너무 강렬한 것보다는 편안하고 또 두통도 없기 때문에 특히 인기가 있는 건데요. 오늘은 향기로운 겨울을 느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아로마 정보 알아볼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간 통해서 진정한 여유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튜디오에는요, 프리미엄 아로마 천연 핸드메이드 브랜드 제이 에클라의 모제이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갈수록 네. 아름다워지십니다. 네, 아니에요. 은은한 향이 막 대표님한테는 퍼지는 것만 같은데요. 네. 궁금한 게요. 네. 대표님은 지인들, 집들이를 갈 때 어떤 선물을 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 만든 거를 선물로 많이 하게 돼요. 디퓨저 네. 같은 거요. 그렇죠. 향초보다는 디퓨저를 네. 조금 더 편안하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디퓨저를 많이 선물을 하게 돼요. 그렇군요. 네. 저도 이렇게 대표님을 알게 된 네. 이유는요. 이 향이 얼마나 네. 중요한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향, 그리고 상대에게 어울리는 향을 잘 이제 선택을 네. 해서 선물을 해주면 뭔가 나만의 향이 그 집안에 막 퍼져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도요, 뭔가 마음의 긴장을 좀 풀어주고 또 치유력을 높여주는 아로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누군가의 품 안에 안겼을 때 코끝을 자극하는 달콤한 향기가 난다면 스르륵 잠이 올 정도로 포근하고 아늑하며 따뜻하게 느껴지죠. 누군가에게 나만의 매력을 어필하고자 할 때 내가 좋아하는 향초의 향으로 그를 유혹해도 좋지만 그가 좋아하는 향기로 온몸을 감싼다면 그것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성에게 매력적인 내가 되기 위해 온몸에 향긋한 냄새가 가득하길 원하는 남성과 여성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향기만큼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게 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겨울 뭔가 솔로이신 분들, 사랑의 큐피드의 화살이 성공적으로 적중하기 위해서는 향까지 함께 담아서 전하시면 더 따뜻하고 또 행복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좀 향에 민감하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네. 특히나 뭐 남성분들은 뭐 여자 머리에서 나는 그 샴푸 향기에 네. 또 반한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부터 급하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서 남성들에게 어필할 만한 향 먼저 좀 알아볼게요. 네, 남성들에게 어필하려면 우선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보통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의 향기는 자극적이지 않은 파우더리한 향이나 은은한 플로럴 또는 후르츠 계열의 향입니다. 화려하고 머리가 띵한 그런 짙은 향기가 아닌 은은하고 채취처럼 옅게 흩날리는 향인 건데요. 향기를 온몸에 남기기 위해서는 아로마 향초를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만 피워놓아 보세요. 방안 가득한 향기가 옷가지는 물론 피부 속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다만 아로마 향초를 선택하실 때에는 파라핀이 포함되지 않은 천연 향초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초를 껐다 켰다 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느껴지신다면 디퓨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드레스룸에 디퓨저를 두신다면 자연스럽게 그 향이 옷에 스며들게 된답니다. 이러한 향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플로럴 계열은 여성스럽고 우아한 향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꽃향이고요. 후르츠 계열은 달콤하고 시원한 향이기 때문에 상큼하고 발랄한 이미지 또는 귀여운 이미지 연출의 제격입니다. 네, 듣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플로럴과 또 후르츠 향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너무 진한 향은 오히려 그 이미지를 망치고 인상을 좀 찌푸리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은은히 풍겨지고 또 자연스럽게 풍겨지는 그런 향들이 뭔가 조금 더 섹시하다라고 맞아요. 표현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그 파우더리한 향을 말씀해주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향을 참 선호하거든요. 뭔가 네. 아가 향기 나는 것 보호 같은, 본능 같은, 보호 네. 본능을 자극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파우더리 향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네. 파우더나 섬유유연제 같은 부드럽고 포근한 향을 파우더 향이라고 하는데요. 세탁 후 햇빛에 뽀송뽀송하게 말린 부드러운 수건에서 날것 같은 느낌의 향기를 말합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어 많은 남성들이 좋아하기도 하는 향기고요. 어떤 계절에도 잘 어울리는 향이지만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줄수 있어 더욱 매력적인 향입니다. 화려하거나 진한 향이 아닌 포근하고 익숙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매력을 어필하는 데는 또 제격입니다. 네, 보통 향이라고 하면은 몸에 뿌리는 향수들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연인들이라면 데이트 할 때, 드라이브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겨울 여행도 많이들 가시잖아요. 말만 했는데 지금 뭔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확 트인 곳을 드라이브를 하면서 오순도순 또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더욱더 가까워지기 마련인데, 차라는 또 그렇게 좁은 공간 네. 안에서 사랑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향기요법을 또 조금 써줘야 될것 네.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갓또 연애를 시작한 풋풋한 그런 연인이 됐다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성공법 있겠죠? 네. 그럼 이번에는 남성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후각에 더 민감한데요. 쾌쾌한 아저씨 냄새가 나는 그보다는 향긋한 향기가 솔솔 나는 남자에게 끌리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둘만의 공간에서 나를 잘 어필할 수 있는 향으로 매력을 더한다면 연애 지수가 더욱 상승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럴 때 바로 좋은 향이 머스크 향입니다. 머스크 향은 따뜻하고 포근하면서도 관능적인 향인데요. 사향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페로몬과 같은 성적 매력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향이기도 하니 연애 초기에 매력을 발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큰 디퓨저 용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작고 세련된 차량용 디퓨저 용기에 담아 사용한다면 매력적인 향이 은은하게 풍김과 동시에 인테리어적인 멋도 줄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차량용 방향제. 정말 작고 너무 네. 예뻐요. 딱 보기만 해도 시선을 막 끌게 되는데요. 이렇게 차량용 방향제 하나로 내 이미지를 또 향기롭고 또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갓 연애를 시작한 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좀 사랑을 좀더 길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오래된 연인들을 위해서 뭔가 더욱더 편안함을 줄수 있는 아로마 향 있을까요? 네, 만난 지 오래되신 분들에게 뭐 편안한 느낌이라면 아무래도 우디한 향의 나무향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나무향이라서 여성분들에게 안정감과 또 포근함을 줄수 있습니다. 뭐 하지만 조금 또 신선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시트러스 계열의 레몬향이 나는 상큼한 향을 뭐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용 방향제의 경우 약한달 정도 쓸 수가 있는데요. 리필 용액을 바꿔서 매달 또는 기분에 따라서 향을 바꿔 사용하시는 것도 뭐 좋겠습니다. 정말 흔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줄수 있는 게또이 향수, 이런 향 선물인 것 같아요. 네. 또곧 있으면 또 졸업 시즌이고 또 성인이 된 친구들의 풋풋한 또 사랑을 위해서 고민 없이 아로마 향초 선물을 해줘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좋은 날엔 향초 선물이 제격인데요. 앞날을 밝히는 불빛의 의미로 성스러운 날을 더욱 빛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쁜 것은 태워 없애고 새로운 것을 밝게 맞이하자는 뜻에서 졸업 선물로 제격이고요.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별그대의 전지현 씨도 향초를 결혼식 답례품으로 주었다고 하니 결혼식 또는 생일 등 좋은 날에 딱 어울리는 선물이 아닌가 해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누구나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아로마의 매력. 오늘도 저희 한번 제대로 풍덩 빠져봤습니다. 대표님, 이제는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흔한 이야기로 현대사회를 개성시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나만의 개성이 더욱 강조되고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향기로 나만의 DNA를 만든다면 보다 매력적이고 업그레이드된 나로 더욱 사회에서 인정받는 내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향기로 매력적인 나만의 모습을 갖춰보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향기 가득한 하루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길 반대편 꿈꾸던 이상형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다가간 그 순간에 코끝을 스치는 쾌쾌한 냄새에 인상을 찡그리게 된다면 아무리 겉모습이 이상형이라고 해도 용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의 오감 중에 후각은요, 가장 예민하고 또 민감하기 때문에 평소에 오히려 또 관심이 없던 이성에게서 어느 날 갑자기 좋은 향이 난다면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요. 반대로 관심 있게 지켜보던 이성에게서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악취가 난다면 두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싶으신가요? 네, 헬로웨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